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웨일사와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에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영원성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명하시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돌에 글씨를 쓴 것처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역시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로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에 이스라엘 장로와 레위인들을 초청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9절을 보면 말하는 주체가 모세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다 공유하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하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역시 영원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영원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풀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복락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해주면서 본문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아멘.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동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몫이 돌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몫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것이죠. 결국 화목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화목제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일회적 한 번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듯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실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모습이 성도의 성도됨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다른 쪽은 불순종의 저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 불순종의 산으로 갑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수단으로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된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은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각자가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얼마나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했는지, 바로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칭찬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며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대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내일 어린이주일 온가족 예배, 블루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유아 세례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드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